사실 때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편의장치일 텐데요. 아, 중요하죠, 편의장치.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동차 편의장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좀 신기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디스플레이 창인데요. 일반적인 거랑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생긴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카로 들어가신 다음에 네. 셋업이라는 창이 있으세요. 요거 네. 클릭을 하시면 그거 외에도 타이어라든지 뭐 라이트, 밝기, 시간 그거까지도 다 원하시는 대로 세팅이 가능하세요. 제가 뭐 하나 발견했어요. 이거 사이드미러 조정하는 버튼인 것 같은데 이게 오른쪽에 신기한 그림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백미러 열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이제 계절에 따라서 앞에 백미러 습기가 차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버튼을 돌려주시면은 열선이 작동을 해서 습기 차시는 걸 조금 예방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 후방 카메라나 내비게이션 같은 거는 차에 좀 필수로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다 편의장치였다는 거. 직물 시트, 가죽 시트 이거 설정도 사실은 편의장치였다는 거. 그렇죠. 자동차 운전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자동차 편의장치. 그런데 자동차의 가격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에쿠스 3.8 모델 모던 기본형 가격은 6,880만 원. 최고급 VIP 시트와 헤드램프 등을 추가로 더하면 차 가격이 무려 1억 630만 원. 기본차와 풀옵션 가격의 차이는 50%가 넘습니다. 흥미진진한 자동차의 편의장치. 스튜디오에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